대기업의 자본력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지역 경제가 협동조합을 통해 살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협동조합이 등장하면서 서울 시내에서만 500여 곳을 돌파했고, 8월부터는 각 자치구에서 지원에 나섭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는 마을 사랑방으로 통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십시일반 출자를 통해 문을 연 마을기업형 협동조합입니다. 주민들이 바리스타 등으로 일하며 모임 공간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만든 비누와 초콜릿 등을 판매하고 카페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청에서 관리하던 이 협동조합은 지난 1일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자치구로 이관했습니다. 지역 내 소규모 소액 창업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세 상인 및 소상공인 간 공동 협력 사업 확대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현재 서울 시내에만 500여 곳.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위기를 맞은 재래시장 상인들도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며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돼 있는 그런 먹거리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거기에 나온 이익을 갖다가 협동조합은 모두가 공유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침해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소상공인들.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경쟁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김민지입니다.